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상자리반입니다. 오늘 제가 오사카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오사카 도톤보리. 오사카에 지금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현재 상황, 팩트체크하러 왔는데, 며칠 이렇게 둘러본 결과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았고, 그래도 일단은 도톤보리라든지 이런 시내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거기를 둘러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톤보리로 한번 가보시죠. 예, 여러분들, 여기가 그 도톤보리예요. 도톤보리 가니도라 그 본점인데, 예, 도톤보리에 지금 보시면은 관광객이 많아요. 여기는 원래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들리는 언어가 진짜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그다음에 일본어 이렇게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글리코상 바로 앞에 있는 사진 찍는 곳인데, 여기는 그냥 나 오사카 왔다 간다 그런 느낌으로 인증샷 찍는 곳이거든요. 예, 여기는 그냥 나 오사카 왔어. 예, 이 사진 한방 찍으면, 예, 그런 느낌으로 사진을 엄청 많이 찍는 곳인데도, 예, 이 정도면 사람 진짜 거의 없는 거라고 보는데, 이 그리코상 아시죠, 여러분들? 예, 이거 뒤에 배경으로 사진 찍는데, 그리고 일단 도톤보리 쪽을 제가 한번 크게 돌아볼게요, 한 바퀴. 여기가 도톤보리 메인 거리. 사람들 먹는 거 엄청 많이. 타코야키, 금룡 라면부터 해갖고 드럭스토어 막 있고 이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언뜻 봐도 사람 많죠. 근데 불매운동 일어나기 전에 피크일 때이 정도면은 진짜 영상 촬영하기 엄청 편한 겁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영상 촬영하기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얘기하면 영상 찍기 엄청 편해요. 지금 너무 땡큐 땡큐 합니다. 진짜 엄청 진짜 영상 찍기 너무 편해서 이 정도면 진짜 진짜 양반, 예, 진짜 양호한 겁니다. 이 정도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네, 오사카 도톤보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오사카의 심장이라고 보면 돼요. 관광객들이 가는 곳으로 치면. 근데 그 오사카의 심장,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모여져 있는 이곳이, 예, 실질적으로 이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거겠습니까? 작은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없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없다. 그러면 오사카 전멸. 아니면은 비가 내려도 이 정도는 있겠다. 그 정도거든요. 아마 진짜 태풍 불어도 아마 여기는 이 정도 사람이 있을걸? 아, 진짜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맛집이에요. 맛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스시가 싸요. 그래갖고 스시 먹는 거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스시집. 예, 보시면은 줄이 이 정도예요. 원래는 더 길긴 한데 그줄긴걸 떠나서 줄서 있는 사람 봐봐요. 한국 사람 1위 없어. 이게 현실이라니까. 원래 여기 한국 사람들 줄 서서 많이 먹거든요. 여기 스시집 유명해가지고 초밥집. 지금 제가 오사카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게, 관광객이 줄기도 줄었고, 보이는 관광객들 중에도
한국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 그게 지금 제가 이번에 오사카 촬영을 와서 이게 신년이죠. 2020년 1월에 오사카 영상 찍으러 와서 느낀 건데 지금 딱 그래요. 여기도 줄 서 있는데 예, 한번 보세요.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거지. 줄 선 거 보면 알아요. 한국 사람 없다니까요. 진짜로. 아, 중국 사람이에요. 여기도 중국 사람들은 엄청 많고. 원래 예전부터 여기 보세요. 타코야끼 먹는 사람들도 다 중국 사람이에요. 금용라면. 여기도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찾는다고 한국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원래 이제 관광지고 원래 이런 관광지에 한국 분들이 원래 많이 오잖아요. 오사카는 또 이제 가깝기도 하고 오사카는 원체 유명하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줄었다. 관광객 자체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계속 한국 사람 있네 없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을 잡으려고 한국 사람 욕먹이려고 한국 사람 여행 온 사람 그렇게 해서 지금 찍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만큼 많이 왔던 이제 한국 사람이 이만큼 줄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위쪽에 있는 금룡라면인데 원래 여기 위쪽에 있는 금룡라면 쪽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없진 않아요. 조금은 없어요 저기 메인 거리보다. 근데 이 정도로 없진 않아요. 저 금룡라면을 끝으로는 없어요 원래. 근데 여기에서부터 원래 사람이 없진 않은 게 여기 예, 드럭스토어가 있고요 약 같은 거 팔고. 그래서 여기가 사람이 이 정도로 없진 않아요. 제가 앞전에 찍은 비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저기 딱 금룡라면까지 원래 라인이 사람이 많거든요 엄청. 그리고 금룡라인 저 라인 넘어가면 사람이 없는 건 확실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보시면 여기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도 드럭스토어 있거든요. 마츠모토 키요시라고. 예. 그래서 마츠모토 키요시 보세요. 안에 사람 많잖아요. 예. 안에 사람 많은데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봐봐, 이런 걸 사러 오기 때문에 여기도 원래 길거리에 사람이 많은 곳인데 지금 사람이 이 정도면 거의 없다 보면 돼요. 예. 원래 딱 여기 금룡라면 이 선으로 이 안쪽에는 사람이 원래 없어요. 여기까지는 원래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이게 무료 안내서라고 해갖고 술집 알려주는 거 이런 거. 근데 여기 술집이라 가지고 여기에도 원래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저기 도톤보리 쪽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외곽 쪽으로 빠져가지고 걷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사람 없어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 비 오는 날 사람 있는 정도? 비 오는 날도 이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사람 너무 없다 진짜. 여기도 돈키호테 있잖아요. 여기도 돈키호테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거의 일본 사람들이 많네. 한국 사람들 거의 없어졌어. 원래 여기는 한국 사람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기. 여기는 돈키호테. 여기가 이제 돈키호테랑 그 다음에 유람선 타는 곳이랑 유람선 타는 곳 옆에 이제 이치란 라면 타코야키 이렇게 파는 곳인데 여기도 원래 사람이 좀 유람선 타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평일이라고.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3일 동안 있었는데 3일 중에 오늘 사람이 제일 많은 편이라서 예, 평일이라서 사람 없네 이런 생각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 예, 이치란 라면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줄이 딱 저까지예요. 별로 없어요. 원래는 줄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까지 밑에까지 내려와서 줄 서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유람선 타는 곳, 유람선 타는 곳이 저기인데 유람선 타는 곳도 저기 다예요. 그러니까 배 한 개 뜨면은 안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예, 뒤에 있는 사람들은 유람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 예, 이치란 라면도 줄이 이게 다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타코야끼 먹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예, 줄이 아니고. 여기가 원래 돈키호테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인데 요 정도면은 사람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예. 야, 이 정도면 많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없는 거예요. 여기도 타코야끼 파는 곳이거든요. 예, 타코야끼 파는 곳인데 타코야끼 파는 곳도 원래 줄이 여기까지 서 있어요. 여기 앞에까지.
예, 진짜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근데 저 정도 줄이면 없는 거예요. 줄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 계단 위까지 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생겼네. 이치란 라면 먹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돈키호테 입구입니다. 돈키호테 입구인데 사람이 계산하는 것만 봐도 돈키호테 사람 많은 줄 알아요. 이게 대기줄이거든요. 예, 네. 대기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기줄이거든요. 이게. 예, 네, 대기줄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돈키호테 입구인데 입구 바로 앞에 계산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대만 봐도 알아요. 이거는 제가 따로 돈키호테는 오사카 돈키호테를 따로 찍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리코상 있는 뒷길,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도톤보리 딱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도톤보리고, 그리고 도톤보리에서 신사이바시, 그리고 신사이바시에서 이제 아메리칸 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걸어서 좀 길긴 해도 볼 게 많고 이제 걸을 만한 거리라 가지고 여행 코스로 이렇게 딱딱딱 다니기 좋은 코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사람이 그렇게 이 정도면 진짜 없는 거예요. 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피크 때, 그 다음에 평소 때 이렇게 와보신 분들은 알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관광객이 이렇게 많아도 그 관광객들 사이에 한국말이 안 들린다는 거. 여기는 다 사람들이 관광객 뭐냐면 사진 찍으려고 그리코사. 이 정도면 사람 진짜 없는 거지 원래. 도톤보리 현재 상황이었고요. 예,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재밌는 영상 그리고 더 좋은 예,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영상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